아 지금 이제 이 사진이 남편분? 네, 제 남편. 아. 야, 아니 근데 또 이게 저 웨딩 그 드레스가 에서 네. 그죠? 잘은 모르는데 이제 패션 쪽에서 하다 모델을 했다라는 건 프리패스 티켓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맞습니까? 예쁘다 쇼했어? 그러면 쟤 데리고 와. 이거였어요 바로. 야 근데 거기서 지금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? 아, 네 결혼하려고 했던 당시에 비비통 캠페인도 찍었고 머리 캠페인도 찍었고 캠페인도 찍었어요. 근데 처음에 이제 비비통 캠페인 찍으러 가서 나 결혼해 라고 하니까 어머 너무 축하해 그래서 드레스는 어디 걸로 할 거야? 이러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머리 캠페인을 그 다음에 찍으러 갔는데 축하해 근데 그래서 드레스는 어디 걸로 할 거야? 근데 파다에 갔는데 그때 어떤 한 드레스를 봤는데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드레스 진짜 웨딩드레스로 입어도 되겠다 나 입고 싶다 이런 식으로 흘려 말했어요 그냥. 근데 미우치 여사님이 그걸 딱 듣고 어? 그래? 그럼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하게 된 거예요. 이쪽에 스타일리스트 팔짱 끼고 이쪽에 미우치 여사님 팔짱을 끼고서 너 그래서 면사포는 뭘로 할래? 이건 어때? 이건 어때? 그래서 뭐 여기다가는 못 할까? 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줬어요. 아니 이게 저 해외에서 보면 이게 칭찬에도 미묘한 그 차이가 있다 그래요? You look great. 어 이거 칭찬이잖아요. You look great 칭찬 아닙니까? 너 대단하다 이런. 너 되게 보기 좋다. 살만한가 보다. 아 진짜? 어 나 지금 어 소름 끼쳤어. You look great이 그런 뜻이에요? 진짜 예쁘면 Oh my God, so gorgeous. So gorgeous 많이 쓰더라. Gorgeous. 이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냥 이제 좀 살집이 있고 뭐 그냥 그럴 때는 You look great. 어, 너 맞아. 살기 좋은가 보다. 어. 그치? 아, 너 관리 안 하네. 뭐 이런 느낌이에요? 네. 아, 그 미묘한 차이가 좋다. 있어요. 지금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살기 위해. 제가 살기 위해 배운 영어랄까요? 공부는 한 적은 없는데